저는 안영이고요. 36입니다. 오늘은 착용하다가 약간 이제 파손이 돼서 수정을 받으러 왔습니다. 지금 이제 1년 됐어요. 네, 심했고 일단은 저도 그렇고 부부가 침실에서 같이 자는데 와이프가 깨는 빈도가 너무 많고 불편해서 그리고 둘 다 자고 나면은 피로감이 해소가 안 되는 기분을 느껴서 와이프는 코골이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고 저는 아무리 자주 자도 피로가 안 풀리는 개운하지가 않았어요. 효과는 이제 뭐 100% 만족이고요. 당연히 처음에 제가 수면 다홍업사를 받고 무호흡 증상이 있어서 양압기를 추천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거는 관리할 자신이 없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다가 바이오가드를 찾게 됐고 착용을 하게 됐습니다. 관리할 자신이 없었던 게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뭔가 우리서 차보지는 않았었는데 선호하지 않게 되더라고요. 이게 뭔가 산소호흡기를 차고 자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. 인터넷에서. 그러니까 양압기가 아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을까라고 찾아보다가 여기를 알게 됐습니다. 찾아보고 비교해보고 하다가 결국에는 뭐 바이오가드 이게 나을 것 같다. 그냥 물고 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서서 무조건 추천을 하고요. 와이프가 굉장히 귀가 예민한데 작은 소리에도 항상 깨거든요. 근데 이걸 착용하고 나서부터는 아예 안 깨요. 거의 안 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깨고 너무 새고 또 뭐 피로한 상태에서 술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좀 코를 골 수도 있지만 그때만 깨고 그거 아닌 날에는 뭐 둘 다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. 내 건강도 건강이지만 함께 잠을 자는 아기가 됐던 와이프가 됐던 있으신 분들은 옆 사람을 위해서 당연히 착용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. 둘 다 되게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. 제가 생활 자체가 되게 불규칙적이어서 어떤 날에는 되게 수면을 적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이걸 차고 자면은 뭐 4시간 자고 5시간만 자도 피곤하긴 하지만 당연히 그래도 개운함이 있는 것 같아요. 확실히. 감사합니다.